우리 언니를 보자면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그랬니? 내가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사춘기 바람이 불어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갑자기 마음의 변화, 변사가 일어나서 공부를 때려쳤어. 맞아요. 내가 공부를 못하지 않았고 성적이 나쁘지 않았대. 맞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수 있었는데 뭔 똥꼬집이 이렇게 센지 아무리 옆에서 누가 꼬셔도 안 되고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내걸 뒤집어 먹었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 길로 가서 선생님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그렇게 나라에 녹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랬다면 내가 지금 사는 게 엄청 편했을 텐데 지금 우리 애기 왔는데 이렇게 편해 보이지가 않아. 네, 맞아요. 내가 이래볼까 저래볼까도 고민이 많고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될까 옮기지 말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다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왔어요. 직장 문제로.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동수는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또뭘 해야 할지. 지금 있는 직장도 내가 좋아서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지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게 딱히 내가 뭘 해야 될지 감이 없어. 맞아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우울증 아니야 우울증이요. 내가 이 나이에 우울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진짜 우울증처럼 모든 게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고 멍하니 빙빙 돌기만 하고 감이 없어. 내가 되돌아 생각해보니 먹먹하고 앉아있다 괜히 눈물만 뚝뚝 나고 네. 고민이 많다 그래 애기야. 감사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라도 꿈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쪽을 찾아는 가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고 싶은 게 없다. 네. 내가 터널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야. 그런다고 내가 뭐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해서라도 정착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냥 친구. 내가 누구 남자 때문에 살고 싶진 않은 사람 중에 하나야. 네, 맞아요.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싶고, 내가 내 자리, 내가 뭔가 이렇게 탁 이뤄놓고 싶은데, 다시 처음이 돼버린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근다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과연 할수 있을까? 고민도 많다. 맞아요. 내가 공무원을 해볼까? 앉아서 막, 또 아닌 것 같고, 내가 기술을 배워볼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 혼자 하루에 12번도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는 게 많다. 근데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내가 손으로 뭔가 똑딱똑딱똑딱 할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혼자서 막 고민이 엄청 많다. 공부를 하세요. 다시. 늦었지만. 내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집중력도 있어요. 그리고 뭘 하나 시작하면 끈기가 있어. 내가 좋든 싫든 해야 되면 그냥 주구장창 박혀서 할수 있는 게 우리 언니야. 그죠? 네. 그러니 공부를 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치세요. 지금 당장 뭐 올해 안에 내년 안에 합격수 있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서른 하나를 가서 그때 되면 그래도 합격수가 들어오니 그때까지 1년을 잘 버텨서 공부를 해보세요. 내가 공부만 하기에 내가 혼자 생활을 해야 한다면은 뭐 아르바이트나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분명히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자존심에 뭔 부모님한테 자존심이고 고집이니 그치? 내 엄마한테 뭐 그렇게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뭐 그렇게 고집이 많아? 내 엄마인데 할 얘기도 하고 나 힘들어 소리도 해야 되는데
내 엄마 앞에서 가서까지 고개 목 빳빳이 들고 있니?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엄마밖에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내 편이고 나한테 다 해주는 게 엄마잖니. 우리 엄마 내 딸 귀하고 이뻐서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데 네가 삐딱선 타잖니 엄마한테. 내가 엄마한테 땡땡거리고 내가 먼저 엄마한테 다가간 게 뭐가 있어 아까. 네. 그치? 힘들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세요.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안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네. 내 자존심 내리고 들어가서라도 엄마한테 가서 살아. 그래서 공부를 해. 감사하면 그때 갚아. 본인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다시 공부를 하면 시작할 수 괜찮을까요? 돼요. 단 올해나 내년은 안 됩니다. 그러니 내년 정말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잘하잖아 그런 거. 처박혀서 막 뭐 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 네. 그죠? 네. 그걸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쳐서 그렇게 가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들어가도 내가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아 이러고 사는 거지. 네. 그지? 근데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막 만족을 느끼고 살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내가 여길 다닐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하고. 그죠? 네. 그러니 공무원 공부하셔서 그쪽으로 가세요. 진로를 그렇게 잡으세요. 그렇게 잡으셔서 가시면 그래도 내가 나 아주 뭐 힘들게 못 산다 소리 안 나오니 내가 조금 뚝심 있게 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내 고집을 조금은 내려놓으세요. 고집을 피워야 될 때 고집을 피워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쌀띠게 없을 때 고집을 피워. 그리고 지금 결혼 운이 없어요 본인. 미안한데 지금 올해 내년 뭐 31, 32 없어요. 그래도 내가 35은 넘어가야 그때 결혼 운이 들어오니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남자친구만 만나고 살아. 어차피 내가 자리 못 잡으면 본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 맞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사실 그 엄마 지인분께서 그 마라탕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체인점을 내던지. 근데 제가 또 요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요리에는 관심이 없다 했더니 그럼 프랜차이즈화를 하는 그런 그 사무직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건 어떠냐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쪽으로는 별로 내키진 않지만 일단 뭐 당장 할 게 없으니 그래도 생각은 해보겠다라고 말해둔 상태고. 그만둬요. 그건 하지 말고요. 본인이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들어가서 있겠지만 내가 자꾸 갈증이나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 속에서 다른 걸로 갑니다.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손으로 막 뭐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해서 뭐 좋아는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돈벌이에 대한 결과가 없잖아. 저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워요. 애견 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네, 애견 이제 반려견 소재 간식이나 애견 유치원이나 뭐 아니면 얘 그 반려견 뭐 비누 이런 쪽으로 만드는 거를 해볼까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돈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내가 한다고 해도 우리 기준님이 내가 좋아서 하는데 오래 못한다는 거지. 내가 공부에 뜻이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른 걸로라도. 그죠? 근데 내가 평생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네. 내가 좋아하는 기만 하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오래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야 내가 살 거 아니야. 네. 안 된다고. 공부를 제가 다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아셨죠?